반갑다고 오는 거야?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? 아, 아니. 네. 아. 아이고 미치겠어.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. 그게 차가 그 고양이 땅바닥으로 굴러다니는 거를 보이냐고. 그래서 고양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아. 아 이것들이 그 주차장 옆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사르니까 그냥 고상 차를 차가 니네들이 비켜라는 식으로 다녀. 그래갖고 그렇죠.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교통사고 날까봐 그 근처에 가면은 이 소리 듣고 애들이 나오거든. 그치. 최대한으로 길 건너오지 않게 바로 걔네들부터 가잖아. 약발이 안 받아가지고 약 팔았는데 이거 뭐 섞어주시는 거예요 지금? 사료에다? 아니요 물 축여주는 거예요. 아. 얘가 입이 아파요. 분해염이 있는데 분해염 약을 거부해서 분해염 약을 못 먹여. 아. 그러니까 먹기 좋게? 먹기 좋게 이렇게 물 축여줘요. 분해염 애들은 이렇게 물 축여주면은 네. 이제 그동안 입이 아파서 사료를 못 먹었잖아요.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. 아. 잘들 먹어. 건사료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아까 물 축여서. 네, 안 먹어요 사료 쟤네들. 입 아픈 애들 못 먹어. 어쩔 수 없이는 먹지만. 양만 타주면 귀신같이 안 먹어.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. 냄새 맡고 양 냄새 나니까. 네. 아이고 안녕. 이쁘다. 얘 이름이 있어요 얘? 까망이라고 부르는. 까망이. 먹었어요. 아. 거기다 이제 핫팩 깔아주시는 거예요? 네. 저렇게 하고 더러운 저기 피구름이 나와. 피구름. 털이 막 빠지네. 그래서 저렇게 버려야 돼. 아. 저기 저 지 몸에 탔던 건 버려야 돼. 털이 막 빠지는 거죠. 털이 막 빠져서 여기에 사방이 이렇게. 아. 매일마다 이렇게 앞에 깔아주시는 거예요? 예. 근데 지금 낮에는 지금 따뜻하니까. 지금은 사료들한테 얘가 나가면 안 되니까 이따 저녁에 저녁에 와서. 아 이따 저녁에 다시 오셔요? 저녁에 또 와야지. 아휴. 앞에 깔아줘. 아까 그 애. 까만에 밥 주고 오네. 네. 걔도 이제 저녁에 가봐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핫팩을 넣어주고 와야죠. 버리더래.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지가 앉아. 안 그러면 더러우면 안 앉으니까. 핫팩 이렇게 직접 다 사셔가지고 그럼. 네. 핫팩 많이 들어가시겠다. 겨울에. 나는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가요. 아유. 왜요? 너무나 여덟 사람이 막 주니까. 아. 그냥 가는 사람은 없지. 뭔가를 주고 가서.
몸에서 물과 피가 줄줄 흘러. 저 입에서도 저렇게 항상 피구름이 나오고, 입에서도 피구름이 나오고, 이 몸에서 피구름이 줄줄 흘러, 저 몸에서. 몸에서? 네. 그러니까 이거 봐요. 전부 젖어 있지. 저게 다 피구름이요. 치료하기가 좀 힘든 그래서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왜냐, 저게 깐나서부터 그러니까. 아기 때부터? 네, 깐나. 태어날 때부터. 형제인데, 형제, 동생은 죽었어요. 1년 전에. 동생이 더 약하잖아요. 서열대로 먹으니까 큰 애가 더 크지. 큰 애는 이렇게 살아있는, 아직 1년을 더 살고 있는데, 오늘 하는 거예요. 병원 데리고 와도 딱히 치료하기가 힘들어요? 깐나서부터 얘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. 살다가 그랬으면 몰랐는데. 그래서 내가, 아이고, 해보자 하고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, 저거, 염색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, 그러니 애들이 MRI, 뭐 CT 그런 검사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쟤는 그 무렵에 피구름이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피구름이 나오니까 애가 지저분스럽잖아요 저렇게. 네. 근데 저보다 더 지저분스러웠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보다 죽이라고 신고를 했어. 아이고. 그래갖고 이제 전문가가 잡으러 왔어 쟤를. 잡으러 왔는데 쟤는 3일 내로 죽습니다.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때문에 잡는 신용만 하고 갈 테니 지금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약아 이거 먹을까 쉽지가 않네. 약은 무슨 구내염 약이에요? 구내염 약이에요. 그런데 그때가 피구름이 줄줄 나오고 입에서도 피구름이 줄줄 나오고 그러니까 4년 전이지. 4년 전? 오래 산 거네 그럼? 오래 살았지. 차라리 아저씨한테로 도망가야 돼. 우리 가. 이리 와. 좋아. 아이고 이쁘라. 아이고 이쁘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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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털에 고름 닦아주려고요? 아니요, 못 닦아줘. 와, 아이쁘라. 저렇게 죽여주니까 세상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렇게 잘 먹네. 그래서 저렇게 죽여주는 거예요. 해는 다 먹었나? 아이고 그래서 검사하다 말고 검사하다 죽겠다 싶어서 그냥 말았어 포기하고. 그러고서는 누가 이 구내염 약을 이거라도 한번 먹여보실래요 하고 한 봉지를 주더라고. 그래서 세상에 그거를 먹였더니 하루 먹으면 또 달라지고 하루 먹으면 또 달라지고 애가 막 그냥 그렇게 좋아지는 거야 막. 얘도 지금 다 죽게 생겼어. 다 죽게 생기네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못 먹었지. 얼마나 못 먹지.
이렇게 한 번 도시면 몇 시간 도신다고 했어요? 6시간. 5시간이요?